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정은입니다. 저희 벌써 2주차 운동이에요. 지난주 운동 진짜 재미없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무릎 운동이 초기엔 좀 더 재미가 없어요. 움직임도 많이 적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수술한 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들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계속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지 저희 다리 뻗쩡다리 안 되고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장은 안 됩니다. 자, 이제 운동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운동 다시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좀 해볼 거예요. 다리 이렇게 구부려서 누워주실 거고요. 다리는 내가 그냥 구부릴 수 있을 만큼만 구부려주시면 돼요. 자, 손으로 골반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내 배 위에 시계가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번에는 저희가 명치가 12시, 여기 사타구니 털난데 여기 서해부 부분을 6시로 했는데 이번엔 두 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내 오른쪽은 3시, 왼쪽은 6시. 그래서 우리 골반이 12시로 갔다, 6시로 갔다, 3시로 갔다, 9시로 갔다 조금 더 움직임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면요,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골반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골반 12시에서 6시 방향 움직이는 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반을 명치 쪽 12시 방향으로 당겨서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달라붙게 하셨다가 허리가 바닥에서 뜨게 골반을 6시 방향으로 내려주셨다가 요거 우선 5번 반복을 해볼 거예요. 골반 12시로 당겨서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붙게 골반이 6시로 내려가서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뜨게. 자, 이렇게 5번 해주신 후에는요, 이제는 골반을 3시 방향이랑 9시 방향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우선은 골반을 12시 방향으로 당긴 다음에 3시 방향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바닥으로 약간 쏟아져 내려가게끔 해서 다시 가운데 12시로 돌아왔다가, 자, 이번에 12시 방향에서 왼쪽 9시 방향으로 골반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 골반이 좀 더 왼쪽 바닥으로 흘러내리게끔 잠깐 유지하셨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저희 시계 방향도 괜찮고 반시계 방향도 괜찮아요. 뭐 12시부터 3시, 6시, 9시 다시 12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12시에서 시작해서 9시, 6시, 3시, 12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해서 골반 잡고 움직여 주실 거예요. 아, 나는 무릎이 아픈데 왜 자꾸 이 사람은 골반을 움직이게 하나 하실 텐데요. 이 복부 쪽 허리를 제대로 세워 주실 수 있어야 무릎 운동하는 것도 잘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으쌰. 자, 이제 두 번째 운동부터는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저희 수건을 쓸 거거든요. 수건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똘똘 말아서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동작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골반 움직이는 거랑 자세는 똑같아요. 양쪽 다리 구부려서 누워주실 거고요. 요 수건 똘똘 마른 거 양 무릎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주세요. 발 위치는 너무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동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내 골반 넓이 정도로 두시고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자, 양쪽 다리 사이에 있는 수건을 꽉 조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허벅지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요만큼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나는 드는 척만 해도 됩니다. 살짝 들었다 내릴 거예요. 저 지금 든 거 보이세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진짜 나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들어도 성공. 자, 근데 이때 허리를 안 아프려면 하나 더 해주실 게 있어요. 제가 1주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문을 꽉 조여서 아랫배 힘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항문 하니까 조금 부끄러우실 텐데 우리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배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왕 무릎 운동하는 거 배심까지 키워서 허리랑 골반이랑 안정성을 있게 해줘야 무릎 운동 더 잘 되니까 잊지 말고 운동하실 때 항문 꽝 조이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다리 사이에 있는 수건 조이시고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닥에서 엉덩이 살짝만, 안 들어도 돼요. 저 지금 좀 많이 든 거거든요. 아마 사실 화면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들었는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는 척 하는 거예요. 드는 척 해서 엉덩이랑 허벅지랑 배랑 다 힘이 들어가게끔
어차피 많이 들면 지금 우리 무릎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사이에 있는 수건 꽉 조이고 항문도 꽉 조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닥에서 엉덩이 얼만큼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좀 많이 들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하실 땐 이렇게 높이 드는 게 아니라 더 조금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든 상태에서 5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못 버티겠다. 그냥 들었다 내렸다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10번. 10번 반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운동부터는 앉아서 하실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 했던 동작이에요. 앉아서 다리 들었다 내리는 거. 이왕이면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목 당기시고요. 정강이 들어 올려서 5초 유지하셨다가 그냥 힘없이 툭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허벅지 힘 줘서 다리 최대한 구부려 보시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 나무가 막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내가 지금 구부리는 거를 많이 구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구부리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차라리 막고 있으면 더 좋죠. 뭐 다리 뒤에 힘 많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다. 그럼 막고 있는 거 그냥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막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구부릴 수 있을 만큼 구부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 필 때 힘 주라는데 잊지 않으셨죠? 여기 무릎 안쪽, 무릎뼈에서 살짝 위쪽, 거기서 살짝 안쪽, 여기 안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힘 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몸 좋은 남자들 찾아보면은 여기가 근육이 볼록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머니 몸에도 이거 있어요. 아버님일 수도 있겠구나. 아버님 몸에도 이거 있어요. 안 써서 홀쭉해진 거예요. 여기 힘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힘 줄 거예요. 발목 당기고 여기 무릎 안쪽 힘 꽉 줘서 쭉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자꾸 이때 허리 말릴 수 있으니까 등받이 있으신 분들은 등받이 기대서, 그리고 저처럼 등받이 없이 하실 거면 항문 살짝 조이는 거 같이 해주세요. 여기서 5초 버텼다가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구부려서 살짝 버텼다가, 이것도 5초까지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괜히 5초 버티다 쥐날 것 같으면 5초 버티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이것도 10번. 내가 10번이 쉽다? 20번. 20번 쉽다? 30번. 30번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운동은요. 저희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볼 거예요. 저처럼 이런 매트가 있으시다면 매트에서 하시고, 없으면 식탁 의자 같은 거. 바닥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연습을 할 거예요. 으짜, 아마 우리 어머님들 일어날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못 일어날 거거든요. 괜찮아요. 아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안 했다니까요. 건강해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우선 엉덩이를 뒤로 뺄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다 보면 뒤에 의자 닿죠? 의자 닿는 거 맞아요. 거기서 살짝 툭 앉아주세요. 너무 힘을 빼서 훅! 안 돼요. 다칩니다. 가볍게 앉아볼 거예요. 엉덩이가 의자에 가능하면 닿게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이게 좀 더 중심 잡기 쉬워요. 앞으로 체중 실으면서 발가락으로 바닥 누르면서 다리에 힘 줘서 일어나는 거. 우리 이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일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해야겠죠? 너무 많이 하셨다가는 무릎에서 열날 수 있어요. 만약에 무릎에 열난다 그럼 바로 찬 거. 차가운 거 좀 대주시고, 나는 괜찮다 아니면 이거 했더니 좀 뻑뻑하다 하면 따뜻한 거 같은 거 좀 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손 앞으로 쭉 내밀면서 체중 앞으로 실어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실 거고요. 꼭 지금 이 동영상 보고 하는 운동이 아니래도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의자가 보이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은 도구가 필요해요. 집에서는 이런 나무 계단 없잖아요. 집에선 책 같은 거. 꼭 책 아니어도 돼요. 약간 단단한 높은 거 하나 올려놓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 수술한 다리를 올려놓고 할 거예요. 자, 저는 계속 오른쪽 다리 수술했다 생각하고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오른쪽 다리를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 다리에 힘을 줘서 여기 올라갈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앞에 다리, 아픈 다리에다 힘을 줘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 주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 주고 내려오고, 요거를 10번 반복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산다 그럼 계단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난간 잡고 한 칸만 내가 올라갈 것처럼 힘 줬다? 내려왔다 해주시면 됩니다. 난 아파트 아닌데. 그러면 벽, 집에 벽 있잖아요. 아니 의자도 괜찮아요.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약간 두꺼운 책 있죠. 잡지 안 읽는 거. 그런 거 뭐 한 권 아니면 두 권. 사실 이거 좀 높으실 수 있어요. 더 낮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잡고 앞에 다리 힘 주고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자 근데 난 이렇게 했더니 몸통이 너무 흔들흔들거리고 힘들다. 자 이때도 항문 꽉 조여서 배에 힘 들어가는 거. 여기다 힘을 주고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나는 얼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요만큼 했으면 잘한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힘든데 더 조금 하셔도 돼요. 나는 앞에 다리에다가 힘을 줘서 피는 것처럼 만들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10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아픈 다리 이렇게 앞에다가 올려놓고요. 앞쪽 다리에다 힘을 줘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 줬다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 다리는 건강한 다리는 바닥에서 꼭 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앞에 다리에 힘을 주는 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복습했던 동작 두 가지, 지난주에 했던 동작 두 가지랑 새로운 동작 세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것도 재미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더 이쁘게 걷고 놀러 갈 수 있고 뻗정다리 안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